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이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처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다가 모든 게 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수 있죠. 그렇지만 부자는 뭐,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있는 거는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고 그 건강이 더 기초가 돼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먼저 느끼시고 오늘도 준비한 부동산, 본인한테 맞는 부동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아닌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맞춤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부동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석촌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9호선이 지나가는 석촌 구분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이곳 송파구는 유동인구가 뭐 아주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건물 위치가 우선 9호선 황금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석촌 고분역에서 한뭐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 더 좋은 거는 바로 석촌호수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언제든지 뭐 임차나 뭐그 수요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통건물입니다. 강남 상구입니다. 스타트부터 송파구로 떠나볼 텐데 송파구 여기 석촌동이거든요. 석촌호수 바로 가는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이 통건물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 석촌 호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게다가 이제 막 탄생한 신생 건물이고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일단은 이제 석촌동에 위치해 있고 석촌 고분역 9호선 황금 라인이라고 그러죠. 9호선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촌 호수 바로 가까이에 있고요. 면적은 330.6제곱미터, 연면적은 1190.05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있습니다. 전체가 상가 건물이고요. 준공은 올 1월 준공 예정이고 매매가는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건물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뭐 아주 말끔하게 이 건물을 보실 때 반듯하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돼 있고 일단은 건물이 그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좋고
여러 가지 가시성, 접근성, 매우 우수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일단은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한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것도 석촌 호수를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들이 항상 그쪽은 발걸음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위치를 보시면 뭐 큰 대로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모이는 상권인지 흐르는 상권인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석촌 호수 쪽은 모이는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상권도 많이 있습니다. 전철역이라고 해서 그냥 다 모든 고객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도로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뭐 저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도 이용하시면 되고,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뭐 송파 IC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교통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송파 같은 경우는 뭐 잠실에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뭐 잘 갖춰져 있죠. 학교도 잘 갖춰져 있죠. 뭐 또 주변에 그 업무단지가 뭐 강남 중심 업무단지도 크게 있고, 지금 무역센터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지금 현재 잠실 업무단지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조금 이제 뭐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제 올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 중심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잠실 운동장 가까이에 인근에 있고, 뭐 테마파크, 롯데타워, 롯데테마파크, 롯데쇼핑몰, 뭐 뭐든 이제 원스톱으로 다 가능하고요. 방이동 먹자골목도 유명하죠. 거기도 이제 뭐 저녁 되면, 퇴근 시간 되면 바글바글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가락시장도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이쪽은 저 강남구에서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그 지가가 그렇게 3위. 우리 대한민국에서 3위 정도 되는 그런 지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보면 자연 인프라를 보면 물론 잠실 한강공원 좋죠.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 뭐 바로 코앞에 있고, 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오금공원, 석촌 고분군 등 뭐 여러 가지 공원도 주변에 이렇게 잘 갖춰진 그런 지역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달이죠. 자, 신축의 7층짜리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상가라고 하면 사실 확실히 이 소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석촌호수 바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소비수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너무나 완벽한 조건들이 이렇게 두루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데요. 개발 호재는 뭐가 있죠? 앵커님이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완벽한 건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은 내가 지어도, 저도 이제 건물을 한번 지어봤는데 100% 만족도는 없고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 가치가 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발 호재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그러죠. 삼성동,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쭉 연결돼서 한 72만 제곱미터 우리나라의 아주 앞으로 요충지가 되고, 대한민국 하면 예전에 강남 그랬는데 아마 이제는 삼성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큰 개발 호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근에 뭐 송파 쪽에는 법조단지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법조단지도 지금 그쪽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업무단지가 조금 아직 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뭐 헬리오시티 아파트도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가가 자꾸 오르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물론 이런 쪽에 있는 건물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또 발맞춰서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락시장의 시장이 지하로 들어간답니다. 지상화 공원도 있고 뭐 공연장도 생기고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 또 수소 역세권 개발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삼성동에 묻혀서 서울 이 개발 지역이 강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워낙 삼성동이 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대한민국의 최고층을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올해 이제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뭐 아파트면 아파트, 쇼핑몰이면 쇼핑몰, 역사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교통호재들이라든지 좀 첨벌해 줄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교통 호재로 보면은 일단은 뭐 GTX죠.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삼성역으로 뭐 GTX A 노선뿐 아니라 뭐 B 노선 어 아니 B 노선만 빼고 C 노선, D 노선이 다 삼성역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삼성역 옆이 이제 송파 아닙니까? 그래서 송파구가 그 수혜를 톡톡히 보실 거라고 보고요. 또 위례 신사선이 또이 송파 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불편한 게 위례에서 강남 접근성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그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위례 과천선도 이쪽도 이제 과천에서 복정까지 또 이쪽에 불편한 구간을 아주 또 조밀하게 이렇게 거쳐가기 때문에 이쪽에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교통이 호재가 많아지고 교통 따라 집값도 움직인다고 하듯이 계속 뭐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해야죠. 우리가 등산하듯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살펴드렸는데요. 뭐 문전 법조 단지라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런 규모를 갖춘 그런 호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 호재들도 뭐 GTX의 위례 신사선, 과천선 너무 많죠. 이런 호재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송파구 석촌동의 건물 통째로 봤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매매가는 105억 원입니다. 일단은 이쪽 강남 지역의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송파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 105억 원이지만 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또더 차익이 생길지 그거는 모르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르는 거 크게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가는 이제 보증금이 7억 원에다가 월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또 대출액을 한 50억을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48억이면 이 아주 아름답고 똘똘하고 야무진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다.